자,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영훈 과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과장님 오늘도 뭐 코스닥은 계속 갑니다. 뭐 에코프로, LNF는 쉬어도 또 다른 종목들이 네. 불이 붙으면서 가고 있는데 자, 코스피는 또 그런데 상대적으로 좀 약간 지지부진한 모습이에요. 내일은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오늘 뭐 지수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코스피가 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뭐 에코프로 그룹주, 그리고 네. 포스코 그룹주, 이러한 2차 전지 그동안 이제 시장 상승을 주도했었던 2차 전지 대형주들이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 이 부분이 이제 시가총액 전체적인 부분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까 오늘 지수 자체적으로 코스피는 좀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2차 전지주를 비롯해서 중소형주들이 오늘 활발하게 좀 움직이면서 네. 코스닥은 오늘 좀 상승하는 그런 좀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어제 이제 유럽 CPI가 좀 다소 이제 둔화를 보이면서 일단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좀 완화가 됐다라는 점, 이 부분이 시장의 투자 심리를 지금 개선시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이제 지수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뭐 코스피는 하락, 코스닥은 상승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대형주들의 흐름에 따라서 좀 지수 움직임 좀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체감 지수를 놓고 보자라고 한다면 최근에 보게 되면 특히나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지수는 상승하는데 사실 뭐 에코프로 그룹주를 비롯해서 일부 2차 전지 섹터 쪽으로 수급이 집중되는 네. 현상이 나타나면서 일부 종목들만 상승을 하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하는 그러니까 체감 지수는 좋지 못한 시장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지만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승 하락 종목 수가 비슷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늘 지수 대비해서 그래도 체감 지수는 좀 상승 종목 수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즉 이러한 2차 전지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집중됐던 그 수급 쏠림 현상이 좀 완화가 되면 이렇게 좀 시장에서 온기가 좀 퍼지면서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에도 과연 이제 2차 전지 대형주 쪽으로 다시 한번 수급 집중 현상, 쏠림 현상이 나타날지 아니면 오늘 같은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이제 개별 업종과 또 종목군들 특히나 이제 2분기 어닝 시즌이 개막한 만큼 이러한 2분기 실적 개선주들 쪽으로 이러한 수급이 이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별주 쪽에 계속해서 그동안에 또 시장에서 쏠림 현상이 상당히 좀 강화가 되면서 그동안에 좀 소외됐었던 그러한 또 펀더멘탈 대비해서 지금 저평가 매력이 높은 또 종목군들 쪽으로 수급이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러한 업종이라든지 종목들, 2분기 실적주들을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에코프로나 LNF 이런 시총 상위주들이 뭐 계속 가는 거 너무 좋고 지수가 올라가는 건 좋은데 뭐 이게 굉장히 국한된, 제한된 사람들만 수익을 좀 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았는데 오늘은 그래도 분위기가 좀 풀리면서 아마 오늘 상승하는 종목들을 맛보시는 분들이 꽤 많았을 거다라는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일 시장에서 그러면 이런 시장의 분위기 어떤 섹터로 좀 공략을 해보면 좋을까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순환매가 좀 돈다라고 한다라면 이제 2분기 이후부터 이러한 실적주들 쪽으로 이러한 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또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로 또 유통업종을 한번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최근에 유통업종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좋은 그러한 좀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저점 대비해서 뭐 특히나 뭐 백화점 업종, 뭐 현대백화점 비롯한 백화점 업종 같은 경우, 면세점 업종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저점 대비해서 한 10% 이상 지금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지난달 6월 그 중국인 관광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00% 정도 급증을 하면서 이제 코로나 이전 수준을 계속해서 좀 회복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하반기에 이러한 외국인 매출 기여도가 높은 면세점이라든지 백화점 업종 같은 경우에는 실적 개선세가 지속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이들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자라고 한다면 과거 역사적인 뭐 밸류에이션 하단에 놓여져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계속해서 소외됐었던 이유는
역시나 이러한 실적 부진 여파, 그리고 또한 이제 센티멘트적인 측면에서 계속해서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좀 소외를 받았었는데요. 네. 그렇지만 지금 이제 2분기 이제 어닝 시즌이 도래하면서 이러한 2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소비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좀 완화되고 있다는 점, 그러한 점에서 밸류에이션 저평가 매력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수급을 보게 되더라도 네. 기관 투자자들이 이러한 백화점이라든지 면세점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꾸준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한 점을 봤을 때 이러한 저가 매수세가 계속해서 좀 유입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좀 수급 쏠림 현상이 좀 완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향후에 좀 온기가 퍼질 수 있는 대표적인 좀 업종 중에 하나가 이러한 소비 관련 업종 쪽으로 온기가 퍼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러한 유통업종, 그중에서도 유통업종 내에서도 면세점이라든지 백화점, 이러한 2분기 이제 실적주들 중심으로 좀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유통주들 그중에서도 면세점, 백화점을 조금 더 주목해보자. 순환매가 돌 경우에 차례가 돌아오면서 한번 상승을 맛볼 수 있길 기대해보겠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도 소개해 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그런 유통업종과 어떻게 보면 좀 맥락을 좀 같이 하는 네. 또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화장품 업종인데요. 네. 뭐 아시다시피 화장품 업종도 유통업종과 마찬가지로 리오프닝 수혜,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국내로 이제 다시 유입 되게 되면 대표적인 또 수혜 업종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업종 내에서 국내 대표적인 이제 ODM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코스맥스를 주목을 해보면 코스맥스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최근에 코스맥스 지금 주가가 좀 꾸준하게 상승을 하면서 지금 52주 신고가 부근에서 좀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주가가 이제 상승하면서 지금 마감을 했는데요. 여전히 지금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좀 열어놓고 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한 이유가 바로 이제 2분기 또 하반기 이러한 실적 개선 모멘텀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분기 지금 이제 실적 가이던스가 계속해서 지금 최근에 시장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이제 시장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2분기에 379억 정도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0%나 급증할 것으로 그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매출 또한 분기 최대 매출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1분기에도 상당히 좀 호실적을 좀 기록을 했고요. 이러한 실적 개선세가 이제 리오프닝 본격화와 더불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개선세가 지금 턴어라운드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런 국내 같은 경우에는 리오프닝 효과와 함께 구조적인 지금 수주 증가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최근에 중소형 브랜드라든지 또 인디 브랜드에 대한 수요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ODM 국내 이제 한국 업체들이 뭐 상당히 이제 화장품 ODM 산업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혜가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봤을 때 2분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이러한 실적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주가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코스맥스 어쨌든 지금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가격 전략도 체크해 주실까요? 네, 우선 뭐 지금 최근에 올해 지금 지난해 이제 하반기에 주가가 저점이 한 4만 원대를 찍은 네. 이후에 지금 어느덧 이제 10만 원 부근까지 9만 원대 후반대까지 거의 저점 대비해서 한 두 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지난해 2021년 상반기 가격대 얘는 아직까지 회복을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가격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한 13만 원, 14만 원 정도 선까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좀 열어놓고 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주가에서 업사이드 한 30%를 기대한 목표 주가는 한 13만 원 선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으로는 최근 이제 주가가 횡보했던,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주가가 한 단계 좀 레벨업되기 이전 가격대라고 할 수 있는 한 8만 8천 원 선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손절 라인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맥스 내일 시초가에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영훈 과장과 함께 내일장 미리 보기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